기저귀 탄 거면 인정. 장난하나? 오랜만에 보는데 늙었네. 제이던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븐틴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캐럿입니다. 저는 세븐틴 호시 오빠의 10시 10분 눈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19살 김규비입니다. 어느 날 문득 원호 오빠가 꿈에 나타나 닭강정을 먹여주는 꿈을 꾸고 입덕하게 된 19살 조현진입니다. 이번에 세븐틴이 홈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합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되게 이를 갈고 나왔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인상도 받았고 부승관 본상도 받으면서 되게 경사가 났는데도 아직도 악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악플러들의 뼈를 뽑고 가겠습니다. 1탄에서 되게 많은 굿즈들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갖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의 투어를 돌면서 나왔던 호시 우치와들입니다. 뒤에 이름이 써져 있고 이렇게 얼굴이 크게 박혀 있어서 이건 정말 안 사면 안 되는 굿즈입니다. 근데 이 캐럿봉의 유래를 설명해 주자면 2015년도 콘서트에서 이 봉이 나왔고 16년도 앙콘에서 이게 나왔고요. 샤다콘에서 이게 나오고 이제 1기에서 이게 나왔고 이제 이게 마지막 공식 봉인 거죠. 이걸 조그맣게 만든 미니 캐럿봉. 학교에 미니 캐럿봉 넣고 들고 다니고. 아, 저도 이거 이렇게 달고 다녀요. 와, 학교 가자. 악플러들 너네 세븐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자신 있으면 건드려봐라. 우리부터 현지야, 규비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 세븐틴 오랜만에 보는데 늙었네. 오, 근데 완전 푸틀. 늙은 게 아니라요, 성숙해진 겁니다. 이때는 미성년자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거는 다 성인이거든요. 2016년 만에 컨셉이 있었고 예쁨이 있었다면 2019년도는 2019년도만의 매력이 있다. 늙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숙해졌다, 멋져졌다. 이번에 신곡에서도 대박 날 거예요. 대박 날 거예요. 대박 날 거야! 에스쿱스 하체가 왜 이래? 기저귀 찬 거면 인정. 오, 이걸 기저귀 찬 거라고 하시네요. 기저귀라고 하는데 옆에가 이렇게 돼요? 차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나. 에스쿱스 멤버가 하체 튼튼하고 되게 말벅지예요. 허벅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허벅지에 맞추느라 이게 커져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직캠을 봤는데 멤버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팔 근육이 딱딱 생겼죠? 깜짝 놀랐잖아요. 짠. 에스쿱스 근육 짱. 기저귀 아니야. 기저귀 아니에요. 아니야. 세븐틴 정관 남들 다 선서할 때 혼자 왜 이러고 있는 거임? 이거 이번 아이유대인가? 아, 이번 아이유대. 제가 이번 갔다 왔는데 아이유대가 시작이 되게 일찍 가거든요. 그때 갔을 때도 아이돌들이 다 있었는데 스케줄들도 있는데 각자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멍 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차이나의 순간을 이렇게 딱 찍고 이 사진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나중에 선서했어요. 또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유대에서 세븐틴 얘기를 하자면 아직 방송 안 나갔는데 되나? 방송 안 나갔는데 되나? 도겸이가 카메라 세븐틴이 이번에 이번에 역조공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앉자마자 주먹밥을 주더라고요. 몇 시간 안 됐는데 또 밥 주고 간식 주고 밥 주고 치킨 1인 1닭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돌 따라다니면 걔네가 밥을 주냐 뭐하냐 하는데 밥 줘요. 세븐틴 하세요. 호시 얼굴 진짜 스타킹 씌우고 위로 올리는 벌칙 같은 유유. 벌칙 받은 채로 활동하는 중. 눈이 올라갔다는 소리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스타킹 한번 써보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스타킹 씌우고 진짜 어이없네. 아이고 또 흥분을 했네 내가. 아, 얼굴이 아기졌나 봐. 스타킹 씌우고 이 정도 얼굴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호시 이름 뜻이 호랑이의 맞아, 시선이 호랑이 시선이잖아요. 무대에서 호시면 아래에서는 권순영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땀물이 빨간색 물흐른 거 봐. 열정적이야 정말. 박수 쇼케이스였는데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한 지 얼마 안 돼서 빨간색 물이 흐르네요. 이렇게 열정적인 아이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귀염미 뿜뿜 말랑말랑한 웃음을 발산하면서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세븐틴 부승관 노래 실력 별로인 듯 복면가왕 보니 그냥 흔한 아이돌 보컬 중 하나 내가 3라운드까지 갑니까? 기준이 뭡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승관이 노래하는 거는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승관이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요. 박효신 선배님의 Beautiful Tomorrow라는 노래를 커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먹을 분께서 맑은 소고기 묵국처럼 노래하네 라는 그 댓글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 분들도 승관이한테 이렇게 깔끔하고 멋지게 노래를 한다 인정해주셨는데 이분 누구시죠? 흔한 아이돌 보컬이 OST도 하고 그럽니까? 알고 오세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음. 이 정도면 민규 2m 10 아니냐? 아 잠깐만요. 아 멘붕 왔어. 아! 야! 지훈이 키 되게 요정 같아요. 근데요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해서 비율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지훈이 작사 작곡 실력 다들 아시나요? 대박이에요. 우지가 지금 저작권에 등록돼 있는 곡들이 세븐틴 곡들만 해도 63개로 봤어요 제가. 우지는 음악계 2m 10입니다. 모자라요 모자라. 우지는 음악계 거인. 대중성과 코어 모두 놓치고 있는 세븐틴 이대로 망하나요? 예 맞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 코어를 놓치고 있는데 초동이 28만 장입니까? 초동 쭉쭉 오르고 있고요. 지금 완전 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성을 놓치고 있다 이거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청량도 하고 아련도 하고 섹시도 하고 이런 많은 컨셉을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대중성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대중성과 코어 모두 놓치고 있는 세븐틴 이대로 망하나요? 아니요 안 망합니다. 저희가 표곡들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준비해봤는데 아낀다 만세를 만세를 만세에 너 예쁘다 어쩌나 어쩌나 마지막 홈까지 많이 들어주세요.